뚜껑을 근데, 닫아야 되나? 안 들고 올라오면 아, 뚜껑 안 들고 왔는데 바람 불어서 그래 바람 불어서 근데 이제 얼추 끊었다 물 이거 스프 넣을까요? 아니면 이 밑에 내리면 되지 아 맞죠? 밑에 넣어도 똑같지 않나? 아니 아, 밑에는 덜 불지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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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야 된다 여기 다 있다 아 앞에 오케이 어 다행이다 뻔했다, 진짜 쏟을 뻔했다 그냥 쏟았으면 이제 바로 그 탕수육투 나오지 새끼 냉면 벗어놨잖아 탕수육투 아 근데 삼양도 맛있어 맞지? 삼양도 맛있지 형님들 삼양도 밖에 나가가지고 먹고 이러면 맛있어 진라면 매운 그 매운맛이 맛있지 안디 영화 뭐 먹을 건데 형 뭐 안 가? 그냥 해본 말이에요. 갈 거가 뭐요? 아니 형이 뭐 같이 볼 것 같아. 아, 너 갈란다. 열치. 아니 그 뭐야 그 항침마다 뺏겨가지고 무딩 와이드 했는데 오늘. 야, 근데 뭐 뺏기는 거야?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민구 형도 있어요. 뭔데? 밍밍 정보통. 야, 그 민욱 형 것도 있어. 인욱 형. 아창마당. 아창마당. 밍밍 정보통 얻었다. 밍밍 정보통. 나도 하나 하려고 그래. 뭐. 시계마다. 시계마다? 오버워치로. 밍밍 정보통 얻었다. 와. 바창마당 내가 들었는데, 그거 하는 게 뭐냐면은, 오늘의 맞아. 바람의 나라 이슈. 맞아. 다른 서버 누가 이제 사기쳤고 이런 거 다 이제 올려주면서, 아, 존나, 바창마당이 존나 웃기던데. 밍밍 정보통 존나 웃기던데. 밍밍 정보통. 아, 바람의 나라 이슈. 어. 오늘, 아, 어제는 이제 축구 얘기를 했었고, 이, 모닝와이드는 주제를 이제 정해놓고 이제 토론을 하거든요. 네. 어제는 축구를 했었고, 오늘은 이제 걸그룹에 대해서, 역대 걸그룹에 대해서 있었는데, 반응이 좋더라고요. 오. 그래, 그런 게 재밌지. 형님 게임하는 것보다 그런 거 좋아하잖아. 추억팔이 하면 되지. 추억팔이. 아, 근데 걸그룹 이제 하는데, 한 12년도 때부터 시청자가 나가기 시작한 게 왜냐면은, 내가 걸그룹을 모르겠어. 12년부터 12년도? 어 나도 2012년? 어 애프터스쿨 아니 12년도 때부터 이제 막 시크릿 걸스데이랑 그 다음에 이제 몰라. 에이핑크 나는 너 걸스데이 에이핑크 멤버 이름 다 아냐? 아니. 모르잖아 네. 어 그때부터 욕 존나 처먹었어 어 모르지 그래 우리는 딱 그때까지 아니 소녀시대랑 뭐 카라 뭐 이 정도까지 그치 시크릿. 그치 그치 애프터스쿨 그거 애프터스쿨 애프터스쿨 그거까지는 나 애프터스쿨도 멤버 이름 다 모른다 그치 당연히 모르지 나나 가희 어 그치 그치 그거까지 맞다 그치 요새 나오는 거 몰라 요새 샤샤샤밖에 몰라 트와이스 막 이런 샤샤샤 아재 다 됐어 기우대학이도 내년 서른 이제 이제 기우대학님 서른 딱 내년에 방송할 때쯤이면 이제 채팅창에 기우대학님 서요? 이러고 올라오고 진짜 어 내년이야 서른 서른이네 기우대학님 서요? 서른 얼마 안 남았다 아니 내일 아 그 뭐야 내일은 이제 안 되고 내일 모레 BJ편 하려고 내일 모레? 응 역대 이제 뭐 옛날... 07, 08 시즌 BJ 탑, 탑 BJ 아 그거 정리된 거 있던데 글 어, 재밌게 찾아봐봐 그거, 어, 그거 찾아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정리된 글 있어 어. BJ 형님은 몇 년도 그거고 데뷔고 아니 데뷔 이런 걸 떠나서 일단은 핫했던 거? 누가 데뷔를 했고 어 그런 거 한번 찾아볼래요 많죠. 지금 뭐 안 계신 분들도 엄청 많지. 재밌을 것 같아. 아, 인욱이 형 24일까지 그냥 방송 안 낀다고 했다고? 아! 왜? 아니, 그때까지 여행이에요? 어. 엄청 오래 가네? 아니, 방송 껐어요, 진짜로? 어, 형 근데 왜 이렇게 막 오래 갔냐, 여행을? 그니까. 아, 이거 뭐 거의 아니, 그 같이 간 분이 누군데? 열, 양, 열혈, 열혈분이라도. 열혈이라고? 응. 여성 열혈팬. 와, 진짜. 양눈이. 대박이다. 우리 갖다 다시 오겠네. 어, 물 끓는다, 이제. 와, 내가 억으로 큰 게 이제, 그, 실화가 되는 거네. 대박이네. 와. 거의 신혼여행급이네. 조카 생겼고. 아니,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먼저 결혼할 것 같아? 어, 진짜. 우리 중에 여러분들 누가 가장 결혼할 것 같아? 무엔터 멤버 중에 여러분들 누가 대박. 빨리. 결혼할 것 같아요, 형님들. 내가 볼 때는 난 그런 건 있어. 흥민이가 제일 빨리 이혼할 것 같아. 어, 맞아. 나도. 왜 내가 왜 이혼해.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이혼 얘기를 하고 있네. 기뉴다 형님이랑 흥민이 얘기가 맞네. 내가 볼 때 흥민은 빨리 이혼할 것 같아.
저는 예상외로 민국이 형. 민국이 형님? 아 민국이 형 솔직히 이제 갈 나이도 되셨지만 뭘 갈 나이가 되냐? 서른이면 이제 술 준비해야지. 그렇긴 하나? 그리고 그런 말 있어요. 얌전한 고양이가 그치 그치 음악이야 제일 먼저 올라갔다. 맞아 민국이 형이 제일 먼저 돌아갔어. 나는 공주형님 사고 쳐서 결혼하고 싶다. 아니 왜? 아니 맞지. 아 그게 뭐 나쁜 건 아닌데. 그래. 나쁜 건 아니. 결혼식 할 때 이제 옆에 이제 봉준 주니어 있어. 아 나 진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결혼식 테이프 봤는데 내가 그걸 초등학교 때 처음 봤어요. 근데 제가 있는 거예요. 어? 사고? 내가 5살 때 아빠 거기서 뭐 하는데 이러고 있더라고. 아버님 젊으시지. 어. 내가 이제 8살 때 내가 그 테이프를 봤죠. 내가 그때 5살인가 4살인가 그랬었어. 형님 또 일찍 결혼 아니 그 만약 결혼을 일찍 하면 애 먼저 이제 생길 것 같아. 어쩔 수 없어. 난 BJ랑 결혼할 것 같아. BJ랑? 아, 에이 나 BJ랑 절대 안 할 이 형님은 이제 아니 사고 쳐서. 3번 칠 것 같아 내가. 이제야만 이제 사고 쳐서. 기유당님은 좀 신중하게 하실 것 같고. 그런데 이제 흥민이는 왠지 이혼할 것 같아. 이거 잘해야 돼. 저는 진짜 사주를 보러 갔었어요. 그럼 물어봤었어요. 갔는데 민구형이랑 이렇게 갔거든요. 재미없고. 갔는데 이제 사주가 나왔는데 젊은 애인들도 아 뭐? 젊은 애인 내가 40 정도 되면 젊은 애인을 두고 산다했어. 그리고 이제 30 전에 결혼하면 이혼한대. 오. 와 맞네 형님 말 맞네. 와 소름이다. 젊은 애인을 두고. 근데 민국 형님이 더 소름이었어. 뭔데? 민국 형님은 형수님 바람 봐요. 나랑 반대야. 아 근데 그런 거 뭐 믿으면 안 되지만 재미로 봤는데 그런 얘기들이 좀 찝찝하잖아. 찝찝해 존나 찝찝해. 민국 형님은 와 진짜 찝찝하다. 여자가 바람 봐. 나도 여자친구랑 이제 그 뭐야 전에 여자친구 있을 때 사주 같은 거 봤었는데 존나 찜찜하다. 아니 전에 여자친구 하면 누구지 몰라요. 왜냐면 마초민 이렇게 많아가지고 이제 마초민 봉 이렇게 이제 라인이 쫙 이제 라인이 마초민 봉 1대2대 혹하게들이 이제 있어. 혹하게 세대를 말씀해주셔야 몇 대 혹하게인지 말씀해주셔야지 진짜 했었거든요. 아니 이게 너무 진짜 짜게 하니까 나? 나 말하는 거야? 아니야 그 3대 혹하게 오래 사귀었어. 끓는다 이제 넣어라. 스프부터? 스프부터 한 명 더 늘었는데? 마초 민봉치네. 상상다 아니 몰입하라니까 지금. 아 맞다 며칠 안 남았는데. 좋다 좋다. 그래 몰입해. 아니 진짜로 와이프라고 생각해야 돼. 아니 보자마자 볼에 뽀뽀 정도 괜찮잖아. 썸녀 이런 거 아니고 애인 아니고 멀리서 왔는데 볼에 뽀뽀 정도 괜찮잖아. 와이프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신혼 그래. 저기 이제 마누라가 출장 갔다가 때문에 내려와가지고 신혼방에서 딱 그때 아 형님도 그 정확히 얘기하지 마세요. 빠초 민봉수에 빠를 정확히 얘기하세요. 빠삐 근데 진짜 만약에 이번에 왔는데 느낌이 괜찮은 거 그럴 텐데 누가? 체크하러 아니야 나 오늘 그 우리 장군님 난 장군님이라고 부르거든요. 호칭을 장군님이라고 난 징배 형수님 우리 장군님 오늘 냉면 드시는데 와 옆에 사이드로 군만두 15개 놓고 드시더라고. 야, 그거 진짜로? 그거 보고 솔직히 좀 반했어. 와. 다 먹었어? 뭐 다 먹은지는 모르겠는데 사이드 넣고 드시더라고. 잘 먹는 여자 이쁘지. 잘 먹는 여자. 그거는 잘 먹는 게 많이 먹는 거 아니야? 기준이 좀 다른 거 같은데. 훨씬 들린 거야. 훨씬 들린. 멋이 중요한데. 아까 우유도 막 5개 드셨는데. 어? 딸기. 숙보 들어왔는데 본인 피셜 왔네요. 예. 두 개 남겼대요. 쓰레기 다 날아갔다. 15개 좀 기계를 남겨? 그치 멋진다. 장군님 오시지? 야 넣어라. 진짜 결혼했으면 나 이거 안 끓어가지고 끓여 넣어. 야 아, 그거 좀 콜라? 진짜 결혼했으면 뭐 30분 이제 끓고 아 왜 근데 둘이 좀 잘 됐으면 하긴 한다. BJ는 BJ가 이해할 수 아니 그 방송이 그거 한다니까 진짜. BJ는 BJ가 이해한다. 그걸 누가 이해해주냐.
맞아. 축하드려도 이제 뭐 아니구나. 흥미 봐라. 그래서 맨날 눈 돌아가지고 여자들 비제들한테 작업 친다 이거. 네 작업 좀 그만 치라 진짜로. 뭘 안 해? 지금도 하고 있잖아. 아니 이번 주에 데이트 가요 형님. 누구랑? 만에 누구랑? 있어요. 얼굴 좀 공개해라 사람 많을 때. 봉준천사 봉준천사. 진짜로? 아니 카메라 들고? 아니 따로 만났는데. 진짜로 진짜. 서울에? 어, 근데 서울 가는데 얘, 또 서울 가나? 어 얘가 서울 가는데 1박 2일로 갔다 온대. 아니 근데 니 그때 갔다가 못 만났다 이거. 아 봤어 봤어 봤어. 뭘 봐 그때 한 10분 봤다더만. 그때 바빠. 이제 안 바빠. 이제 그 약속된 한 달 전부터 약속 잡은 거지. 아니 이게 진짜 미쳤어 미쳤어. 방송인들이 이누기 형님은 지금 일본 여행하러 갔다가 열흘 편이라 여행하러 갔다가 어? 방송 안 하고 그냥 24일날 킬게요 하지 않나. 얘는 1박 2일로 여, 어? 서울에 가지 않나. 어제 서울 진짜 자주 가네. 근데 형님이 제일 미친 것 같아. 왜? 뭘 왜? 넌 네가 미친 제일 미쳤지. 왜? 네 마음대로 오픈하고 네 마음대로 또 말했잖아. 나는, 왜냐면 난 걔를 실제로 한 세 번 봤으니까. 그러니까. 괜찮았거든. 뭔지가 미친놈이지. 진짜로. 진짜 미친놈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살면서 이제 몇 번 없는 그런 건데. 참, 저는. 내가 분명히 처음에 그랬거든.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웬마가 생각해볼게 라더만 그날 방송국 바로 말했어. 근데 봉준이 형은, 자, 음만한 분이 없었어요. 야, 근데 축구도 피는 거 이거 나는 이거 나... 고름 나온다 계속. 어, 나 취미도 돼요. 그럼 뭐 물어봤어 내가? 아니 흠면 되겠는데? 니한테 뭐 얘기 안 한다. 이거 라면이 난다. 니한테 얘기 안 한다. 사과해 빨리. 라면이 난다. 사과하라고. 미안. 아니 얼굴 딱 보고 사과하라고. 미안. 비꼬지 마. 비꼬는 거 존나 잘해. 보시라기 넣을까? 부시래기 넣고 그러면 안 돼. 라면 먹을 줄 모르네. 근데 다음 연애는 언제쯤 할 건데? 일요일 신중하게. 일요일 날. 아, 와, 근데 진짜 흥민이가 저 봉준이가 빡치는 포인트를 너무 잘한다. 쟤 때리는 이유가 있긴 있어, 있죠? 방송 맞아. 방송에서는 이렇게 하고 방송 꺼지면 또 안. 방송 꺼져도 방송 꺼지면 세게 때 맞아. 방송 끄면 진짜 세게 맞아. 어, 방송 끄면 세게 맞아. 그때 한번 망치 옆에 있길래 망치로 원래 때리는 척만 하잖아. 그때 한번 찍었었어. 그냥 흥민이 마인드는 이거야. 지금부터 봉준이 형이 얘기하는 걸 모든 걸 치카야랑 연관지어야겠다. 아니, 근데 진짜로 뭐 웨딩사진도 뒷판에 붙인다면서. 아니 여자 인생을 그렇게 어? 한번 책임져야죠. 안 한댔다고 해. 내가 볼 때는 와꾸 사진, 와꾸 커플티 입고 뭐 이제 시민공원 같은 데 가가지고 그게 이제 커플 신혼여행 같은 거 하잖아. 이쁘게 딱 찍어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신혼여행 컨셉으로. 아니 스티커 사진 찍기로 했어. 와. 아 근데 서면이랑 그 있었거든요? 없어져서 알아보고 해야 돼. 스티커 사진 몇 아니야 스티커 사진 하지 말고 시민공원 가. 그 공원에 이쁜 데 많잖아. 아니 그럼 이미지 사진 이런 것도 괜찮아. 어, 거기 이제 공연장 같은 것도 거기 두 명이서 막 컨셉 잡고 노래 부르고 해. 웨딩이 좀 그러면 이미지 사진 가는 가면 요새 이렇게 옷 같은 것도 빌려주고 하거든요. 아 그래 그거 그런 그럼... 거 그런 거 하면 괜찮지. 근데 맞는 옷이 없을 건데. 치카야. 아니 거기 이렇게 네? 아 난 있어도 치카는 없을 건데. 아니 너도 없어. 근데 치카야가 나보다 덩치 더 커. 아니야. 맞아. 유도 선수야? 어? 유도 선수보다 더. 징배. 아니 근데 진짜 치카야가 내보다 더 덩치 더 커. 100개 리액션한 거 영상 그 익명 시청자가 보내주셨거든요. 그 겁나 귀엽는데 이거. 무랄? It's 무랄. 크리스티아노 무랄. 이렇게 하면서. 진짜 잘해. 아, 제가 상상. 아, 내가 카톡으로 보내줄게. 아,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근데 치카야가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진짜 얼굴이 완전 달랐죠? 귀여워, 귀여워. 아 근데 치카는 솔직하게 얘기했었어요 방송에서. 뭐라고? 자기 봉준이 닮았다고 그렇게 얘기했었어. 맞죠? 아 근데 난 진짜 닮은 줄 몰랐지. 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나도 나도 봉준이 같은 생각이었지. 아 네. 설마. 아 근데 진짜 잘해 저거. 보자 보자 보자. 이거 익명 시청자 보내줬어. 다시 땡겨서 봐, 땡겨서. 치카야 멘탈 나갔다, 지금. 근데 잘 어울리는 게 뭐냐면, 얘도 스냅백, 스냅백 좋아하네. 아, 근데 치카야 누나가 그 좀 기염상이야, 기염상. 야, 보여드려. 보여드리려고? 와. 아, 죄송한데, 그, 형수님한테. 조인트 원.
뭐라고? 죽인다고. 죽인다고? 아, 내가 책임질게. 빨리 보여드려. 아, 진짜 책임질게. 아, 그래. 내가 책임질게. 아, 보여주지. 죽인다는데. 아, 내가 아니, 막 보지 마. 아, 내가 책임질게. 형님 보여줘. 내가 책임질게. 아, 책임진다고. 네가 결혼할 거야? 야, 쌍욕 들어왔다 하지 마. 카톡으로 쌍욕. 그래, 하지 마. 초상권 관련된 거는 조심해야 돼. 아니 근데 난 어이가 없는 게 계속 내 방송에서는 막 보여주지 마라 보여주지 마라 그러는데 아, 지 방송에서는 또 다 보여줘. 왜냐면 작업해야지. 시청자. 아, 보기 똑같잖아. 그래. 아, 리액션 그 아껴놔야지. BJ잖아. 그치 그치 그치. 소리 좀 소리 좀. 라면. 와, 아따 라면 한번 먹기 힘드네 여기. 와. 아, 어, 맛있겠다 이제. 황소랑 맞닥뜨려 줘야 됩니다. 오늘 잘하네, 잘하네. 역시 흥민이가 잘하네. 김치 넣을까? 아, 그, 김치 저기 다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감전동 김치 넣어야 된다. 어, 이거 들어있네, 사명에. 이거 없었잖아. 어, 어 그러네. 맞죠? 아니야, 원래 햄 있었잖아. 아, 없었어, 사명에. 이거 없었어, 이거 없었어. 사명에 저거 없었어. 아, 진짜로? 응. 아, 원래 햄 없었어? 응, 이거 없었어. 햄이 들어있네. 추가된 거 같은데? 이번에 참가된 거래. 아, 원래 소세지 들어있던 라면이 뭐였지? 있었던 것 같아. 부대찌개 라면인가? 모르겠어. 그 안에 막 들어있잖아, 소세지 같은 거. 하나 딱 먹는 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너구리가 제일 맛있어. 진짜로. 왜? 치카도 짜왕 드신다면서. 아, 나 진짜 그, 형수님이랑 형님이랑 같이 이제 먹방 하는 거 한번 보면 진짜 소원이 없겠습니다. 치카에 부산 처음 온다네. 아, 진짜? 맛있는 거 많이 사주라. 그래, 좀 이렇게 바닷가도 좀 밤에 반대기도 이렇게 딱 하고. 그래, 바닷가에서. 야, 볶은 김치 넣자. 공준, 러브, 치카야 이런 거 되게 좋겠다. 백사장에 그거 그려놓고 둘이 사진 찍고. 맞지? 웨딩 촬영이 뭐가 필요했나? 아, 웨딩 촬영도 재밌긴 하겠다. 차가 좀 위에 거 먹는 거지. 그리고 이제 해운대 가면 버스킹 하는 데 많거든? 이거 이제 마이크 뺏어서 고백해 사람 고백. 어? 그만큼. 태국 그때 나 부산 없다. 부산아. 왜? 그래도 다른 데. 어디? 시골. 개소리하고 왔대. 진짜 인정해 보네. 이걸 원래 둘이 해야 돼. 맛있겠다. 그거 이제 일요일 날 하면 돼. 이렇게. 맛있겠다. 날름 이런 거. 배터리 10%다. 아, 조조 배터리. 조조 배터리 있다. 어. 저 안쪽에 있어. 열어. 아, 근데 밖에 나와도 뭐 아무것도 안 해도 씨 존나 좋네. 밖에 있으니까. 진짜 연결해야 돼. 편하네. 진짜 펜션 온 것 같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더 괜찮네. 바람 살짝 불고. 아, 행복하다 요새. 행복해? 요새 행복해 진짜. 진짜? 왜? 뭐가 행복한데? 아니 그냥 어렸을 때 거라 이제 논스톱이나 그 보면 친구들 있잖아, 바보 친구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뭐 세월간이 같은 영화 보면 그냥 약간 친구들끼리 이렇게 노는 거 있잖아. 그만 끓이라고! 아니, 버리겠어요, 이거. 그만 좀, 그거 좀 비후다거리라고. 진짜 기분 불러, 진짜로. 그만 끓이라, 카에. 집에 가란다. 집에 가라. 그만 끓이라, 빨리. 공포 컨텐츠 하러 가서. 새벽에 지려야 되니까. 기묘한 이야기. 이 새끼, 근데 방송에 기묘한 이야기를 쓰지 말라고. 그래야 방송 많이 들어. 아니, 기묘한 이야기를 내가 들어왔거든? 이 새끼 되게 이상한 막 얼굴을 올려놓고 이러던가. 그래야 방송 많이 들어온다고. 이거 위로 올리라. 잘 보이게 시청자분들. 이것만 올리면 안 되나? 이것만. 어. 이야, 왔습니다, 여러분들. 저 보고, 저 하나씩 다 잡아라. 아니, 일단 무비 좀 떠주자. 그래. 네, 제가 할게. 이건 앞으로 안 숙여져. 이거, 아, 삼각대 물할라다. 아니, 삼각대 그만한 거. 앞에 다, 왜? 다 뿌라. 야, 이게 라면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아. 그렇게. 아니 근데 진짜 요새 행복해. 김치 들고 온다. 아니 탔어 저거. 탔나? 나도. 탔어 먹어봤어. 우리 얼굴이 안 보이네. 그냥 위로 해보라. 다시 그냥 들고 먹어. 어? 물알이다. 오케이. 맛있게 어. 먹겠습니다. 하우! 하우! 젓가락 하나 더 끓여라, 민봉이 형. 아, 맞다.
와, 우리 선물리. 아, 진짜 선물리. 야, 우리 선물리 500개 감사드립니다. 어? 향순이. 향순이? 향순이, 향순이. 어? 향순이라고. 아, 선물리. 어, 아우, 또 선물로 나오셨습니까? 아우, 죄송해요. 그때 형님 다 같이 나왔을 때. 언제 누나로 바뀌었어요? 예? 뭐요? 작업하지 마라. 작업하지 마라. 아, 왜요? 이 새끼 봉준이 방 열어도 다 들고 니 내 방 열을 데리고 가지 마라. 아, 열흘이세요? 이분이 제 방송국 이제 얼마 안 됐는데 향순이, 향순이. 본을 열어다 주셨어요. 오, 진짜 대박. 내 방송 본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야, 500개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500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기은이 형 방송을 보시는 여성분이 진짜 두 분데. 어, 너가 깜짝 놀랐어. 근데 남자일 수도 있어. 아, 그건 인정. 향순이 희귀생물 아니냐. 어, 맛있다. 전설의 포켓몬급이래. 아우,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수팀 탑플레그예요? 응, 탑플레그 하죠. 어? 아, 요새 우정, 다양한 컨텐츠 많이 시도하시고. 우정 뜨죠? 루엔트랑? 어, 탑플레그. 응. 아, 맛있다. 아, 국물 먹고 싶다. 그 국물 숟가락 여기 있어요. 그냥. 여기 숟가락 이렇게. 아니, 아니, 컵. 아. 아, 줬다가 그러니까 또. 아, 콜라가. 그 뭐야, 강수 형님은 종합 BJ로 해도 충분히 웃기시니까 엄청 좋지. 피파만 하기에 아까운 그거였어, 맞지? GT 하실 때 재밌더라고요. 봤어요. 자전거로. 아, GT 진짜 재밌게 하시. 자전거로 멀리 날아가는 거 하는 거. GT 진짜 재밌게 하시. 나 GTA 봉준이 형이 할 때 좋았는데. 죽일 수 있어. 속보 들어왔는데, 감스 형님. 감봉딸 닉네임 때문에 빡쳤대. 감봉딸. 감스 형이 좋아. 감똥딸? 감똥딸이 뭐야? 감수딸 봉준 아니야? 아니, 감똥딸. 감똥딸? 감똥딸이 뭐지? 감수딸 봉준. 패드립이잖아, 그거. 아, 난 감딸봉으로 들었어, 감딸봉. 아. 다음에 또 합동 방송 안 하시나요? 해야 돼. 조만간 해야 되는데. 강수 형이 더 바쁘니까. 이게 강수 형님이랑 나랑 좀 약간 뭐 좀 비슷한 게, 강수 형님도 부양해야 돼. 가족이 엄청 많더만. 왜? 매니저분들이 거기 사시더만. 네 명. 어. 몇 명? 네 명이요, 네 명. 네 명이 산다고? 세 명이, 아, 총 네 명이서. 맞죠, 형님들? 총 네 명이서. 와, 직원이시야? 그러니까 한 명은 진짜 직원이고, 두 명은 이제 그냥 같이 사는 것만. BJ 하시는 분들? 아니요, 다 매니저 그냥. 점점 늘어나. 와, 클러스. 숙소야, 숙소. 늘어나, 너 컬러 줘. 아, 미안. 아. 니 딸고. 열치. 아! 니 딸치. 니 딸기. 니 둘 딸치. 둘째 딸치. 아, 진짜 니 딸봉 할 때마다 웃어야 될지 기분 나빠야 될지 모르겠다. 귀엽잖아. 형님 기분 나빠하면 안 되지. 그렇지. 형님 니 딸라고. 니 딸이 봉준인데. 그러니까 그건 때문에 좀 약간 그래. 근데 너희들은 그거를 욕으로 쓰잖아. 그러니까. 아니야, 난 욕을 안 써. 난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써. 나도 오버워치 할 때 게임 할 때 파이팅 하자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약간 채팅창이 약간 비활성화 됐을 때 리얼봉은 바로 사면. 아, 살아있네. 민국이 형 일 있어서 안 온다고? 뭔 소리야, 여기 있는데.
안 보여요? 아까부터 여기 계셨는데. 그래. 라면 잘 드시고 계신데. 아, 차라리하다. 니 딸치 하지 말래. 아 그래 니 딸치 하지 말래 그래. 이제. 그래 난 니 딸치 하잖아. 난 니 딸치 안 써. 난 니 딸치만 바로 블랙에. 그러니까 나도. 니 얼치랑 니 얼봉까지만 봐도. 그래. 니 딸치 하지 말래. 근데 족구는 치카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족구한테 니 얼치라니까 존나 화나던데. 아 진짜로? 어. 니 얼봉 하니까 모르시던데. 근데 니 얼치한테 막 웃던데. 철구 형님 당긴 방송 자주 보시잖아요. 내 방송 맨날 봐. 그러니까 아시겠지. 내 방송 비로그인으로 맨날 봐. 그래 놓고선 야 이 새끼야 너 왜 방송 안 하냐. 씨발 볼 거 없어 죽겠네. 감스님 있잖아 지금. 아니야 철구 형님. 마물 감스님이에요. 아 이거 철구 그거 알아요? 포켓몬 하러 간다 강간됐잖아요. 방송 켜가지고 고백했어요. 그냥 놀러간 거라고. 야, 족구 형, 족구시군 형 나왔네. 야. 아, 포켓몬 하러 갔다 했어요? 아. 아니, 근데, 철구 형은 그렇게 해도 미워할 수가 없어. 아니, 왜냐면 13회만 찍었잖아. 그래, 그래. 그래서 방송에 대한 열정이 살아나가지고, 포켓몬, 뭐, 전설 포켓몬 잡아갖고 3억 본다고, 용느님이랑 1억 5천씩 나눈다고, 가기 전에 별 지랄을 다 떨었거든? 근데, 나도 이제 그거 궁금해가지고 계속 방송 기다렸는데 잠깐씩 키더라고. 근데 키다가 이제 고백했어. 그래서 놀러온 거라고. 봉준이 형 그렇게 했으면 난 죽었겠지? 거기서 그냥 난 매장당했는데 재밌지. 최근에 이제 그런 미운 짓이 재밌지. 니는 진짜 매장당했지. 그렇지. 난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니는 괌에 가서도 이제 사제 방송이야. 최근 형은 안 삐지잖아요. 형 삐진데. 그치. 그게 차이지. 아 근데 이번에 저기 어디야 감 가가지고 G2 만났어. 오 진짜? 어 같은 날에 갔네? 그런 것 같아요. 뭐라고 하는 건데? 쇼미더머니 쇼미더머니 그 머리 네 개 머리 사자 머리 아 그 탈락하신 분? 어 G2 근데 뭐 멋있다 아니 사진 찍었어? 뒤에랑 사진 찍었어. 아 형님도 면도랑 딱 그 하면 대박이네. 아니 이번에 BYC가 내 영상을 좀 봤으면 좋겠다. 봤을 것 같아. 페북? 어 페북이 왜냐면 그 이제 그분이 인스타 하시잖아. 내가 볼 때 인스타에 팬들이 또 그런 거 적어줄 수도 있고. 아 맞네. 보실 수, 면도님도 봤잖아요, 형님을. 어. 알고 있잖아요. 그 영상을 봤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가짜 느껴, 진짜. 왜 파는 거 모르지. 얼마나 가짜 느껴. 고마울 것 같은데. 쇼미더머니 우승자가 보면. 얍, 얍, 얍. 아, 나 진짜 김유당님 진짜 그, 이걸 랩 못하게 해야 되는데. 얍, 얍, 얍. 아니, 방송 꺼지면 계속 시간은 끊임없이 그러지. 밑바닥. 맞아. 그 다음 현주성. 가사를 몰라서 그래. 이것만 계속 반복해. 야, 그 다음 가사가 뭔데? 그냥. 몰라. 이거 모르나? 이게 나의 현주 so 밑바닥. 이거밖에 계속 이거밖에 안 해, 진짜. 방송 꺼져도. 와, 역시 남캠 원탑 준수 형님. 야방하고 계시네. 아, 언급하지 말래. 아, 진짜? 어, 왜? 언급 싫어하지. 왜 싫어하는데? 아 그때 얘기했어 자기 방송. 진짜? 다비자에게 자기 연기 방송 싫다고. 와 그런 게 어딨냐. 아 진짜 와 좀 섭섭하다. 다 바꾸셔가지고. 아 진짜로? 나도 그 지지분도 싫어하잖아. 나 신고했다고? 아 진짜? 아 야, 이제 언급 안 하는데 나랑 폭파도 와 이제 나중에 청소하게 바뀌네. 일단 이거 치울 때 이거 풀어야겠다. 맞지? 아까 뭐 말씀하신 거 그것도 해야겠다. 아니 형님 잘 때 이거 치고 잘 거예요? 아? 이거 하고? 어 이렇게 했어. 해 뜨면 이렇게 싸워. 하고 잔다고? 응. 그럼 아 이거 풀 필요 없네? 응. 그러면 이것만 치면 되는데 이거? 응. 이것만? 자 일단 여러분들 이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옥상에서 굉장히 배 터지게 먹었다 진짜. 잘하겠다 진짜. 간만에 일단 아우. 여러분들 이거 빨리 좀 치울게요 형님들. 예. 시간이 끊임없이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 밑바닥 형님들 이거 좀 빨리 좀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의 현주 소우. 봉지 누가 벌리 봐봐. 뭐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뭐가? 야, 그렇게 생각하면. 아, 야, 이 미칠라고. 아, 진짜. 아, 진짜.
미친놈이네. 아, 똥 마렵다. 아니, 여기서 화장실 마려고 어떻게 새벽에? 내려가요. 싸고 내려가. 싸고 와야지. 형님, 잠결에 막 뭐 괜찮아요? 내려가시면. 일단 여기 간이 오줌 그거 만들어놔. 그 요강 만들어놔, 요강. 아니, 이거 놀라네. 이거 두고 내려가야 될 것 같아. 중간에 약간 넣어줘. 아씨! 야. 물려. 틱톡. 물 어디다 버리노? 물은 여기 바닥에. 저 구멍에 저쪽에 있을 거야. 바닥에 버리라. 우유잖아요. 어. 그 구멍에 버려야지. 구멍. 거기 있을 건데. 아, 잘 먹었다. 똥 어디 갔나? 잘 먹었어. 여기서 어쩌자는 건데? 쓰레기도 그냥 다 넣어버려. 이거 완전히 제가 돼야 채워야 돼. 이거 내일 아침에 놔둬야 돼. 근데 그 형님 잘 때 밤에 날릴 텐데. 안 날려. 저쪽 반대방향으로 가야 돼. 이거 먹으면 맞지. 나도 저기 버릴게. 버릴게. 아까운데 뭐였나. 야, 니 요구르트 다섯 개 먹었나? 응. 다 먹어. 배웠나? 나 원래 요구르트를 먹어. 아니, 왜 이렇게 가슴이 커졌나? 먹어. 가슴이 왜 이렇게 커졌나? 다 커졌다. 아니, 근데 이거 왜 이렇게 간사하게 생겼냐, 이거. 아까 엠브로님 다 닮았다고 하던데. 티 이쁘네. 아우리띠형님 해주신 거? 네. 만드는 거는 사장님이 만들었어요. 야, 우리 형님 대단하시다. 이건 이제 다 내리면 되잖아, 맞죠? 나머지는. 전달합시다. 야, 고기에 다 넣어줘, 그거. 고기도 그냥 넣어보라. 그 봉지에. 내 핸드폰 쓰였어. 내가 들고. 카드. 머리핀. 헤어책이라고? 주변에 휴지 떨어진 거 그냥 지금 먹어. 나중에 또 치우면 되지. 물켜야 될 것 같아. 이거 조명도 조명 그냥 끄고 레드선 빼가지고 이거 올리면 아 이게 좀 맞고 안돼. 아 근데 뭐고 지금 끝났어. 지금 어쨌구나. 아니 다 정리 안 했어. 마지막 내려온 사람 끄면 되잖아. 일단 이거 다 내리고. 아니 또 왜 현아님 억울했거든요. 왜? 현아 왜? 싸우는데? 왜? 아니 아까 전에 뭐 전화해달래 뭐 꺼져 뭐 이러는 거야. 아까 전화해가지고 경제 좀 떠서 그런가 봐요. 네 전화했었어? 네. 왜 전화했어 또? 아 시청자들이 불러놨는데. 아 오늘 옥상 파티에
가자. 야, 조심해야 돼, 가야 돼. 아니, 그거 줘봐. 가자. 야, 너 내려가자 같이. 이거 끌까? 불? 어. 그냥 니 나중에 올라가지고 이불 깔고 끄는 게 낫지 않나? 아니 아니 그 다른 집. 오케이 오케이. 이거 그냥 빼면 되지 봉준아. 니 올라올 때 물티슈 같은 거 좀 들고 온네. 니 방에 있는 거. 저 닦아야 될까 이거 침상이랑. 어? 니 뭐 취했나?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내려와. 와, 귀뚜라미 소리 오렁찬 거 보소. 이것도 이것도. 이게 다예요? 어, 다. 빼고 내려왔어. 무비야, 언제? 물티슈 챙겨주라. 예, 네, 제가 챙겨줄게요. 올라가고 음식물 쓰레기 있어. 아니, 다. 다 더 있을 텐데? 토치랑 이런 거? 안 빼야 되나 그거? 끄지러 끄지러. 아, 토치는 어디 있지? 그 옆에 있어요. 항상. 그거는 안 빼도 되나 이게? 뭐 나머지 거. 토치 내 들고 오면 되나? 뭘 토치? 나머지는 다 놔두면 되나 그냥? 아. 아까 숯이랑 그거. 아니, 그 눕혀놔야 되는데. 조심하고 그거. 이거 할 줄 알아요? 눕혀놔라. 아, 내가 내일 봉준이 깨우 그거 할 때 내가 할게, 그거. 그거요? 아, 내가 할게. 지금 밖에 놔둬도 안 날아가겠지? 토치 그 가스 끼워져 있으면 안 날아가지 않나? 아니, 그거 말고 숯이랑. 아. 그 이제, 저 뭐, 고정시켜놓은 거. 어, 옵니다. 왜냐, 오늘 바람 좀 많이 불어갖고. 아, 그럼 자기 전에 같이 올라가서 그걸 내가 치우고 내려올게. 형이... 아니 아니 내가 하면 되지 뭐. 됐어 내가 하면 돼. 출장전 오셨네.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오케이. 그거 잠방할 때 보조 배터리 하나로 안 되잖아. 어, 그 긴 유에다 형이니까 하나 있긴 있거든. 어, 그래서 여러분들 네. 오늘 나도 갈게. 어, 오늘 야외 취침할 때 어제처럼 안 꺼지게끔 그 뭐야. 보조 배터리 두 개 들고 왔거든요. 네. 보조 배터리 두 개 들고 왔으니까 야외 취침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거는 필요한데. 요거 요거는 있어야 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얼굴이 왜 이래? 아, 와, 진짜 알았네. 진짜 몰랐어? 니 뭐 했는데? 진짜 바보다. 아까 아버지가 그거 할 때 그거 했다 얘가. 슬퍼 가지고. 진짜 바보다. 이거는 내가 갈러 올라갈게. 뭐야? 보조 배터리. 네가 중간에 일어나서 그거 갈 수 있나? 자다가. 네 터져도 몰랐잖아, 어제. 그냥 올라와서 갈게, 그냥. 아, 오늘 일찍 자야겠다. 일찍 자라. 해 뜰 때 못 자겠대. 아, 오늘 일찍 자야겠다. 나 선은 줘요, 형님. 이거. 어. 이거 선 가지고. 아, 이거 방송하고 충전시키자, 폰. 응. 그래, 폰 완충될 때까지 방송하고 자라. 어, 그래야겠다. 한 세 시간 더 하면 되겠네. 완충하고, 그리고, 저 야외에서 자러 가야겠다. 새벽 2, 3시? 좀 취침하면 되지, 되는 거 아이가? 지금 몇 시인데? 지금 11시 반. 2, 3시간 더 하면 11시 반. 와, 씨바. 13시간 남았다. 괜찮다. 내 다음에 아. 168시간 해야 되니까. 그니까. 아, 13시간 남았다. 드디어. 든든하다. 아, 진짜. 13시간 남았다. 아우. 168시간. 13시간인데. 아, 진짜 다 했다, 다 했어, 진짜. 아. 아. 13시간 남았다. 저는 갈게요. 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이서 아 이렇게 털을 좀 하지 마 옆에서 안 보고 내 좀 만지지 마라 팔 좀 나 자꾸 스킨십을 하네 인사하자 형님 네 들어가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갈게요 아! 아 깜짝 놀랐다 이거 하지 마라 아 존나 더럽다 진짜 아니 그냥 돌기 있다 형 형이 돌기 있다니까 시간이 끊임없이 흐르지 저기 백반 독이 있다 독 독두껍이다 네 열봉 이 영화 보고 간다며 네 보고 가려고 먹을 건데 양 아 나도 친구가 나 또 보고 가고 싶어 아 내 거 완충돼 네 들어가세요 꺼지세요 아니 삼각대 존나 많았는데 이거 이거 쓰고 있네 좋은 거 아 이제 컴퓨터 켜야겠다 이거 충전해야 되죠 맞죠 이걸로 할 거죠 방송 난장막 아 근데 자다가 존나 어제 뒤질 것 같던데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왜 모기 존나 많다 진짜 모기향 사놨어 위에 어? 모기향 있어요. 아 진짜로? 모기향 있다 들고 왔어. 근데 너무 많이 피우면 형님 자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멀리다가 피워. 멀리다가 피워. 와 진짜 어제 모기 때문에 못 잤다. 어제 코고 잤는데? 어? 자꾸 모기 하니까 좀 불편하네요. 아 나 진짜 모기 형도 좀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못 잤다 진짜로. 와. 이거 또 풀충전 돼 있어? 이거요? 이것도 같이 충전시켜야겠다 내가 한 아 네 칸 돼 있네. 거의 풀이 거의 풀. 오케이 여러분들 그 패딩 있고 그 다음에 바지 세 개 있고 그렇게 하고 잔다고? 아 야에 죽겠는데? 야, 그렇게 자야 된다. 그렇게 잤어요 어제도? 아 자다가 죽으려고 했다. 진짜. 자다가 죽고 싶더라. 아. 미치겠더라 진짜. 존나 웃기네. 여러분들 컴퓨터로 킬게요 잠시만요 저도 이만 가보겠습니다 영화 보고 갈랬는데 나도 내일 아침에 방송해야 된다 가겠습니다 어우 나 근데 찌찌 왜 이렇게 커졌는데 어 뭔데 이거 그래서 김유 형이 많아 진짜 커졌네 옷이 커서 그런가? 아닌데 잠깐만 이거랑 비슷해지고 있다 와 나 이제 운동회 진짜 해야겠다 와 공훈님 감사합니다 이거 까먹지 말고 이거 충전해요 네. 가라. 네. 형님들 컴퓨터로 켰으니까 아, 컴퓨터로 오십시오, 형님들. 법인 카드 들고 왔어요. 아, 저 올렸는데. 아, 여기 올렸는데. 컴퓨터로 켰거든요, 형님들. 컴퓨터로 오세요. 이거 끌게요, 형님들. 내일, 아, 그거 뭐야. 잘 때 이거 충전해놔야 돼서 이거 충전시켜놓을게요.